이틀에 한 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여행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 기업체 후원으로 혈액 투석 환자 부부 8쌍이 제주를 여행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암 괴석과 우거진 숲이 어우러져 비경을 자아내는 효돈천의 끝자락 쇠소각. 제주 전통 목선인 태우의 몸을 실은 혈액 투석 환자 부부들은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모처럼 여유를 만끽합니다. 국내 한 기업체의 후원으로 만성 신부전 환자 부부 8쌍이 4박 5일 일정으로 꿈에 그리던 제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혈액 투석 치료를 하다 만난 조성택, 김성욱 부부는 10년 만에 온 신혼여행입니다. 네, 이 사람은 와본 적이 없어서 제주도 계속 노래를 불렀었어요. 기회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주 라파의 집에서 이틀에 한 번씩 혈액 투석 치료를 받으며 제주 여행을 하는 동안 부부애는 더욱 깊어집니다. 같은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힘든 것을 같이 도와주면서 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에 마련된 꿈 같은 제주 여행은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